네, 공사 지연으로 개교가 늦어져 두달 동안 다른 학교에 흩어져 있던 청주 단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드디어 새 학교로 등교했습니다. 설렘과 기쁨으로 축제 분위기였는데 막바지 공사는 며칠 더 이어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조미애 기자입니다. 공사가 늦어져 코앞에 학교를 두고도 두달 동안 다른 학교들에 흩어져 생활하던 수백 명 학생들이 드디어 집앞새 학교로 등교하는 날. 학생들과 부모 모두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걸어서 올 수가 있고 이제 친구들하고도 같이 올수 있으니까 아이가 혼자도 다닐 수 있고요. 훨씬 마음이 놓이죠. 기념사진을 찍는 부모들, 정문에서부터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교원들, 포도리와 함께 교통안전지도에 나선 경찰 등 학교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아직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들 하시겠지만 차근차근 준비해서 안전한 그런 교육과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관리 상태에서 공사를 맡았던 주 도급업체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건설 노동자들의 체불임금도 발생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던 단제초. 전날까지도 예정대로 개교할 수 있을지 조마조마했습니다. 부랴부랴 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은 게 전날 오후 5시 반. 등교하고 또 운동하는 데 지장 없게끔 그래서 최종 마무리를 하기까지 제가 현장에서 상주를 하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에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내부와 주변 시설 등 주된 공사는 마무리됐지만 아직 일부 외벽 마감재 작업은 남은 상황. 아이들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이제 아이들 등교일에는 이제 공사나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이제 주말에 이렇게 공사해 주셨으면 부탁드렸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 모두가 염원하던 개교가 이루어지며 한시름 덜어낸 가운데 최종 공사는 휴일을 활용해 오는 6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